자, 여기 한번 좀 찔러보세요. 자, 제가 했던 건데요. 우리 관계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관계 대명사의 파트였었는데, 책 빚으려? 너는 책, 오늘 데일리 봤니? 데일리 안 봤지? 데일리 테스트 봤어? 저 종이? 받았어? 했어? 한번 그거 꺼내보세요. 자, 관계 대명사라는 건 내가 이거 빈칸 처리했었죠. 그죠? 접속사 대명사의 역할을 하며, 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절은 뭐예요? 형용사처럼 선인사로 수식한다. 그래서 내가 관계사 절은 무슨 절이라고 그랬습니까? 형용사 절이라고 그랬었죠.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니까요. 됐나요? 그래서 형용사 절이고, 내가 이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거 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됐나요? 앞에 선행사가 주격, 즉 주어가 없으면서 사람 경우에 후를 쓰고, 소유격은 후즈, 목적격은 후나 홈을 쓴다고 그랬대요. 앞에 선행사, 즉 우리 별 나왔을 때뒤 앞에 있는 별 있잖아. 그 별을 선행사로 간다고 그랬었지. 그지? 그게 만약에 사물, 동물인 경우에 위치나 후즈, 위치요.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 표 외워야 됩니다. 사람, 사물, 동물인 경우. 사람인 경우에도 됐어도 되고요. 사물인 경우 됐어도 되고, 동물인 경우 됐어도 되고, 사람, 사물이 섞여 있는 경우에도 섞여 있는 경우에는 됐습니다. 알았죠? 됐. 그거 얘기하는 거야. That, whose, that. 이렇게 써주고, 주격, 소유격, 목적격. 선행사 포함은 내가 뭐라고 그랬지? 왓을 누가 니네들한테 왓이 뭐냐? 라고 물으면 불완전한 명사절이요라고 대답하라고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이건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만 들어가고, 누군가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 그리고 뒤에는 주어가 빠지든 목적어가 빠지든 불완전한 상태가 온다고 그랬고요. 됐나요? 그것도 알아주셔고 그랬고. 넌안 배웠으니까 몰라도 돼. 알았지? 뒷부분만 보면 돼. 그냥 그렇구나라고 알고 가세요. 알았죠? 다음이요. 선행사가 사람, 사물, 사람, 동물이구나. 여기 뭐쓴 경우입니까? 대쓴 경우지. 최상급, 선수상, the only, the very, all, every, 뭐가 띵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부정대명사들을 포함한 경우 주로 대쓴 쓴다. 했냐? 부정대명사는 뭐 얘기하는 건데? 정해지지 않은 대명사들 얘기하는 거야. 알았죠? 그런 경우 주로 대쓴 씁니다. 옛날에 시험 때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요. 요즘은 잘안 보여요. 알았죠? 주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날아가는 별이 원래 뒤에 문장에서 누구 자리를 찾아오셨다? 주어 자리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뭐 얘를 날려버렸으니까 뒤에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그냥 그거 얘기했었지. 카메라 좀 돌아오고 있나? 내가 눌렀나? 봐봐. 아래 촬영되고 있는지 봐. 네, 되고 있어요. 그래, 감사합니다. 저렇게 되고 있어요 그랬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꺼져 있어. 그러면 이제 내가 유진이 보고 이제 밟는 거지. 자, 주격관계대명사는 선생님이 쓰는 건데 항상 뒤에 나오는 동사의 수일치를 조심해야 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겁니다. 알았죠? 주격관계대명사라는 건 뒤에 주어가 없잖아. 그러니까 동사가 바로 나오는데 시제가 과거인 경우에는 볼 필요 없어. 됐냐? 근데 현재인 경우에는 S를 붙여야 되는지 붙이지 말아야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됐나요? 그거 얘기하는 거죠. 선행사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뭐뭐의라고 해석하면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됐냐? 이거 알아두라고 그러지. 소유격은 뭐뭐의라고 해석하고 뒤에는 명사 나오니까 그 다음에 동사 나오니까 우리 눈에는 완벽한 문장처럼 보인다고 그랬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에 목적어가 아니 뒤에 문장에서 목적어가 날라가는 경우잖아. 그지? 그래서 형태는 어떻게? 목적격 관계대명사 나오고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는데 뒤에 목적어가 없는 경우입니다.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 다음 앞에 전치사나 컴마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략 가능하다. 앞에 전치사 컴마 있으면 생략 목적격으로도 생략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그것도 알아주셔야 돼. 다음 관계대명사 와시요. 뭐만은 컷이라고 해석하고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우리 눈에는 선행사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니? 그래서 바꿔 쓸수 있는 말, the thing which나 the things which, 복수일 때는 S 붙여줘야 돼. 또는 혹은 the thing that으로 바꿔 쓸수 있다. 다음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알맞은 것을 찾고 해석과 그것이 정답인 이유를 붙이자 쓰라! 자, 1번. 여기 지금 맨 앞에 나와 있으니까 누구 자리입니까? 이게 진짜 동사거든요. 주어 자리입니다. 주어 자리에는 that도 쓸수 있고 what도 쓸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뭔데요? that은 뒤에 완벽한 문장 나와야 됩니다. what은 뒤에 불완전한 문장 나와야 됩니다. 뒤에 딱 보니까 뭐가 써있어? made가 써있지. made가 있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야? 주어가 없다는 얘기지.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뭐가 답이라고? what이다. 그러고 나서 해석해보는 겁니다. 나를 화나게 만든 것은 was her rude attitude. 그녀의 무례한 태도였습니다. 됐나요? 뭐만은 컷. 그래서 답은 왓입니다. 다음 2번, 3번만 봅시다. 다음 information, 다음에 which slash what slash 그랬어. 여기 봐봐. what은 누구 자리 들어간다며?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들어간다고 했어. 됐냐? 근데 여기 앞에 딱 뭐가 있어? 주어가 있는데?
그지? 그러니까 왔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거죠. 위치가 되는 거고, 어떻게요? 이렇게 묶어서 해석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인터넷에서 발견한 그 정보는 was wrong, 틀렸다. 됐나요? 형용사적입니다. 앞에 있는 information을 수식하는 거고, 뒤에 읽어봐. 구문서 I가 주어죠. find가 동사입니다. 뭐 없습니까? 목적어 없습니다. 위치는 뭐라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등이 내가 인터넷에서 발견한 그 정보는 was wrong, 틀렸다. 잘못됐다. 그 다음 4번 갑시다. I met a young couple. 나는 젊은 커플을 만났는데 who, whose 이렇게 돼 있네요. 뒤에 보니까 주어처럼 생긴 게 있어요. 비동사가 있네요. 보호도 있는 거예요. 완벽한 문장처럼. 그 다음 whose는 내가 뭐라고 해석한다고 했지? 뭐뭐의라고 해석한다고 했지. 나는 젊은 커플을 만났는데 그 젊은 커플의 꿈은 was 뭐한 거다? live in 들어가서 사는 거다. 전통 집에. 됐나요? 어때요? 설교 보내주세요. 그냥 뒤에 뭐뭐 의라고 해석하니까 맞고 뒤에도 완벽한 문장 보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소유격인 후수가 답입니다. 다음 마지막 5번 갑시다. He saw his old friend. 그는 그의 옛 친구를 만났어요. Which 쓰래 후 쓰래 그랬는데 이건 보나마나 답이 뭡니까? 후가 답이죠. 왜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후를 써줘요. Used to go to elementary school with him. 그와 함께 초등학교를 같이 다녔던 그나야 친구를 만났다. 자, 자기가 한번 대비 좀 꺼내라 봅니다. 안 보이지? 네. 무예를 치료한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나 치료를 안 배워서. 왜 갑자기 이렇게 됐지? 내가 맛이 없는데? 몇 대 좀 맞아야 되겠네. 때리면 되겠다. 괜히 때리면 떨어지지 않아. 그 전에 내가 맞겠지? 여기 떠봅시다. 자, 대단한 거 좀 꺼내보세요. 태윤이, 태윤이 한번 봅시다. 이렇게 외워야 돼. 이것도 못 썼네. 표 안 기하시고. 맞죠. 이거 틀린 것도 체크하시고 왜 다 맞췄어. 답 써야지. 그치? 틀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틀렸다고 긋으면 안 돼. 긋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답을 100개 쓰시라고. 정답 100개 쓰세요. 몰랐어요. 네가 뭘 틀린 줄 알아야지. 2번은 왜 이유를 못 썼어? 문법은 항상 이유가 중요해. 그래서 내가 이걸 이렇게 써놓은 거야. 이유 안 쓰면 안 됩니다. 알았죠? 문제를 맞출 일이 중요해. 알았죠? 이유를 알아야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 있는 거야. 이유를 꼭 해야 돼. 이게 중요해. 좀 더 공부하실 것 같아? 복 좀 더 하세요. 알았죠? 쉐빈용. 쉐빈용? 응. 신기. 2년 동안 이거 이건 표 암기. 네. 와, 암기 했는데. 이건 조심해야 돼. 이거. 네. 그래, 잘했네. 이거 미음시 했지만. 빈, 빈. 넌 뭘 이렇게 많이 들었어? 복습하셔야 돼요. 안 돼요. 이 정도 이건 복습한 게 아니에요. 시험을 보는 이유는 네가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 이 표는 무조건 암기해야 돼. 그리고 앞에 있는 문법. 나 이거 책 보면 알겠지만 이거 그대로 갖다 냈어. 아니야. 이거 복습해야지. 이게 개념이니까. 이것도 이유가 중요해. 항상 이유.
이유를 꼬아주세요. 다음 주 공부 더 해야 되는데 복습 더 하세요. 다음 주 오늘은 욕을 줄 수밖에 없어요. 빈 복습 더 해. 잘하냐? 장비. 그 얘기는 좀 재미없다. 왜 재밌다. 그럼 왜 이렇게 하고 있었어? 이유. 왜 내 이유가 이유 무슨 말이야? 해석도 안 돼. 이거 왜 이래? 이거 해놓은 거 없어. 복수 안 했냐? 왜 복수 안 했어? 붙이다 보면 이거 다 쓸만. 밥은 뭐 안 돼서. 아이고. 복수 안 하네요. 넌 아이큐가 203대가 아니잖아. 수 한 번 든다고 절대 외워주잖아. 알았지?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알았냐? 자, 주민이 한번 볼까? 주택권에서 수요치. 이건 기계적으로 암기하고 있어요. 알았죠? 주택권에서 나왔죠? 그리고 뭘 보고 판단한다? 사용자로? 콤마. 전체가 아니고 콤마를 모르겠어요. 이건 이유 조심해야 돼. 이거 그냥, 아, 계신가 보다, 마신가 보다. 이거 감으로 찍는 거 아니야. 알았지? 무조건 공식이 있습니다. 맞죠. 이거 이유 꼭 알아주세요. 됐어? 잘했지만 조금 더 복습해야 돼. 그럼 해. 표창 배웠어. 이건 수일치. 이건 항상 주격방에서 사람은 무조건 수일치 봐야 된다. 꼭 알아줘. 컴마 빼고.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두 가지 꼭 알아주시고.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돼. 주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주어 자리 있으면서 뒤에 불완전 이러니까 뭐가 다 왓이다. 주어 자리는 대도 차지할 수 있는데 뒤에 불완전하니까 계승하게 안 되는 거야. 알았지? 요거를 끼고 있는 거야. 됐나요? 그래, 유진이는 다음 시간부터 안 배웠으니까. 알았지? 좋아요. 자, 준비해주세요. 오늘 120페이지 나갈 차례입니다. 120페이지 펼치세요. 이거 답지가 없어요. 무슨 답지요? 책입니다. 어? 저기 기다려주세요. 이거 답지가 여기 이쪽 이렇게 나가면 저기 벽장 있잖아. 책장인데 거기 뒤져보고 있어. 알았지? 답지 왜 필요해? 지금 필요 없어? 거기다 애들 모아 놓으니까 거기서 찾으면 돼. 알았지? 자, 오늘 관계 부사 나갈 차례인데요. 나와봐요. 개념부터 먼저 알아봐야 돼요. 나와봐. 문장이 하나 있고 문장이 하나 있는데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쳐주려면 무조건 뭘 써줘야 된다고 그랬어? 접속사를 써줘야 된다고 그랬어. and나 but이나 or를 써줘야 된다. 됐냐? 근데 접속사를 써주면 사실 땡인데 앞문장하고 뒷문장하고 합쳐주려고 봤더니 앞문장에 나와있는 어떤 단어와 뒷문장에 나와있는 어떤 단어가 그러니까 똑같은 놈이야. 그래서 영어에서는 내가 뭐라고 그랬어? 반복을 피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면서 앞에도 별이라고 치면 별 있었을 때 뒤에 있는 별을 날려버린다고 그랬죠. 왜? 똑같은 말 나오니까 뒤에 있는 걸 생략한다고. 그래서 접속사의 기능을 하면서 뒤에 날아가는 놈에까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관계사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 자, 근데 뒤에 날아가는 놈이 우리가 반복돼서 생략해준 놈이 뒤에 문장에서 명사였다면 명사하면 내가 문법 공부할 때 무조건 주목보 생각하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주어자리 또는 목적어자리 혹은 보호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놈이야. 근데 걔가 날아가 버렸으니까 두 문장을 관계사로 합쳐줄 때 뒤에는 주어가 빠지든 목적어가 빠지든 보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그랬어. 그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됐냐? 오늘은 관계부사를 할 건데 관계부사는 뭐냐면 똑같은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하고 접속사를 연결해서 합쳐주려고 그래. 됐어? 근데 반복되는 게 있어. 됐어? 그래서 접속사 and, but, or의 기능을 하면서 뒤에 있는 것, 날아가는 것까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써주는 거야. 근데 뒤에 날아가는 놈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명사, 대명사가 아니라 얘는 두 번째 문장에서 부사였던 겁니다. 됐어? 근데 부사라는 건 머릿속에 딱 기억이 박혀 있어야지. 부사는 주어 자리도 못 들어가고 목적어 자리도 못 들어가고 보호 자리도 못 들어가고 평생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꾸며주다가 생을 마감하는 놈이야. 됐냐? 그러니까
앞에 문장, 뒤에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의 기능을 하면서 뒤에 있던 부사를 빼버리면 부사는 원래 있으나 마나 놈이니까 관계 부사는 뒤에 무슨 문장이 온다고? 완벽한 문장이 온다고요. 됐나요? 부사는 원래 있으나 마나 놈이었으니까. 여기가 이해되니? 그래서 오늘 그거 관계 부사를 볼 겁니다. 자, 가보자. 찾아보세요. 관계 부사. 관계 부사라는 건 뭐다? 접속사 부사의 역할을 하면. 자, 여기 봐. 관계 부사라는 말. 선생님이 문법 공부할 때 관계라는 말을 들으면 무조건 접속사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두 문장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두 문장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게 관계 있게 해주는 거예요. 즉, 접속사의 기능을 하면서 뒤에 날아가는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거.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관계 부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누군가 니네들한테 관계 부사가 뭐니? 그러면 접속사의 기능을 하면서 뒤에 날아간 부사의 역할까지 동시에 하는 애를 관계 부사라고 얘기해라고 하면 됩니다. 이해되냐? 그리고 뒤에는 무슨 문장이 온다고요? 완벽한 문장 온다고? 불안전한 문장 온다고? 완벽한 문장 온다고. 됐나요? 원래 부사는 있으나 말하는 놈이었는데 빼줘도 되고 안 빼줘도 되는데 빼줘버렸으니까 반복이 돼서 그래서 뒤에는 완벽한 문장. 자, 그래서 접속사 플러스 부사의 역할을 하며 관계 부사가 이끄는 절은 형용사처럼 선행사를 수식한다라고 그랬어. 형용사라는 건 명사를 수식하는 걸 형용사라고 한다고 그랬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야. 앞에 있는 명사를 우리 문법에서 뭐라고 그러는데? 선행사라고 얘기해. 내가 별, 별이었을 때 똑같은 별이 보이네. 뒤에 있는 별 날려버렸네. 앞에 있는 별은 문법용으로 뭐라고 한다고? 선행사라고 얘기한다. 그냥 걔를 묶어가지고 수식하는 것처럼 해석하면 된다고요. 됐나요? 그러면 문장 봐봅시다. 여기 봐봐. 이거 만들어주는 거 잘 봐야 돼. I still remember the day.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장. 나는 여전히 기억합니다. 그 날을. We first met. 우리는 처음 만났습니다. On the day. 그날. 이렇게 돼 있죠. 잘 봐. 앞에 문장이랑 뒤에 문장이랑 합쳐주려고 해. 그럼 무조건 뭘 써줘야 된다고? 접속사를 써줘야 돼. 근데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을 봤더니 똑같은 말이 있어. 뭐하고 뭐가 있는데? on까지 합치면 안 돼. 알았지? 무조건 the day, the day 합치는 거야. 이해되냐?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한다고? 문법용으로 선행사라고 얘기한다. 얘는 두 문장 합쳐주면서 어떻게 할 거라고? 날려버릴 거라고. 이해되냐? 그럼 두 문장 합쳐줄게. 잘 봐. 여기 바로 관계부사를 썼는데 이거 잘 봐야 돼. 두 문장 합쳐주는데 어떻게 해? I, 선생님이 써줄게요. I still remember. 얘들아, 책 개무시하고 칠판에 쓰고 잘 봐. I still remember. 그 다음에 관계 remember the day까지 써주고 여기 보세요. 명사였잖아. the day, day. 얘 사람이야, 사물이야? 얘 사람이야, 사물이야? the day. 야, 이거 사람이냐, 사물이냐 물어봤는데 이거를 고개를 깨우뚱거리고 있으면 안 돼. the day는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뭐? 뭐 써줘야 돼? 관계대명사 배웠잖아. 네? 위치 써줘야지. 해서 위치 그 다음 뭐 써줘야 돼? We first 그 다음에 met 그 다음 뭐까지 써야 돼? on까지 있어야 돼. 이게 맞는 문장이야. 여기가 있냐? 아 이거 봐봐. 이거 이해해야 돼. 됐어? 관계대명사 쓴 거야. 알았지? 아니 날아가는 거 명사였잖아. 그치? 여기까지 있냐? 그 다음 여기 봐봐. 이거 이해해야 돼. 아니, 세미나 쓰지 말고 이거 이해부터 해. 이거 여기다 썼지? 뒤에 뭐 있어? 온 남아있지? 온 앞으로 올 수 있어. 됐어? 잘 봐. I still remember the day on which we first met. 이렇게 온 거예요. 이해되냐? on which는 전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지. 여기까지 됐냐?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해줬는데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 부사로 바꿨을 수 있어. 이해됐어? 됐냐? on which는 그럼 뭘로 바꿨을 수 있어? the day? 선행사가 누군데? the day였잖아. 얘는 장소를 나타내니 시간을 나타내니 때를 나타내니 방법을 나타내니 시간을 나타내지. 그러니까 뭘 써야 돼? when 써줘야 돼. on which는 뭘로? when으로 바꿨을 수 있어. when 다음에 we first met.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해되냐? 이거 이렇게 바뀌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는 두 개를 합쳐주면서 바로 when 썼거든요.
근데 니네 이렇게 바로 써주면 안 됩니다. 틀리기 딱 좋아요. 알았죠? 이 단계를 거치고 나서 쓴다라는 걸 알아주셔야 돼요. 됐나요? 됐어? 여기 있는 운이 앞으로 가서 온인치가 됐다. 온인치는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 공식을 먼저 알아보라고 그랬죠.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뭐가 같다? 관계 부사와 같다. 그래서 온인치는 뭘로 바꿀 수 있다? 웬으로 바꿀 수 있다. 이거 이해되냐? 이거 알아둬야 돼. 알았지? 니네들 보고 이 두 문장을 관계부사를 써라 라고 그러면 여기다가 웬 써버리고 뒤에 온 여기 남겨놓고 있다고. 온 여기 있으면 안 돼. 온까지 사라져야 돼. 이해되냐? 왜? 온은 앞으로 왔고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 문장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 됐나요? 이 두 개가 같은 겁니다. 됐습니까? 웬을 썼을 때는 뒤에 온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위치 써주고 왜 온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온은 앞으로 와서 온위치가 되고 온위치는 웬이 된다라는 거. 그냥 그래서 저 두 문장을 합쳐줘라 그러면 이 세 개가 가능하다는 거 알아주셔야 돼요. 이해 됐나요? 위치 온 온위치 온위치를 한 단어로 웬 이거 세 개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니네 고등학교 가게 되면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잖아. 웬을 시작해서 써 있잖아.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도 바꾸고 이렇게도 바꿔. 고등학교 올라가서 암기하면 무조건 틀려. 나는 분명히 왼으로 배웠는데 갑자기 위치가 있고 온이 맨 뒤에 있네? 훨씬 완전히 다르잖아. 틀렸네. 라고 하면 큰일 나고. 알았냐?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암기가 통하지 않는 거야. 알았지? 이거 백날 외우면 뭐예요? 시험도 이렇게 내버린다. 됐어? 그래서 저 두 문장을 합쳐주면 위치 온이 되고 온이 앞으로 왔다 갔다 뒤로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오게 되면 온위치가 되고 온위치는 한 단어 왼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알아주셔야 돼요. 이해됐나요? 이거 정리해보세요. 알았죠? 이거 여기에서 바로 아래 거로 써주는 거 절대 그렇게 써주는 버릇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처럼 순서를 꼭 지켜서 쓰셔야 돼요. 알았죠? 이렇게 바뀌더라고. 절대 잊어먹지 마. 알았지? 정말로 중요한 거야. 관계사를 이제 평생 괴롭힐 거라고. 그래서 여기 아래에다가 뭐 쓰면 돼? 왼자리에 뭘 써도 된다? 온위치를 써도 된다. 됐냐? 그리고 위치 쓰고 오는 맨 끝으로 쓰면 됩니다. 두 개 다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두 문장 합쳐줄 때 세 개가 나온다는 걸 꼭 알아주셔야 돼요. 됐나요? 정말로 중요해. 됐냐? 지웁니다. 그래서 이게 관계 부사입니다. 두 문장을 합쳐주는데 어떻게 뒤에 있는 건 날라가도 상관이 없는 경우요. 됐나요? 관계 부사. 자, 그 다음 가봅시다. 관계 부사는 총 네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때, 장소, 이유, 방법 이 네 가지 외우셔야 돼요. 알았죠? 때를 나타내는 건 우리 다 알고 있죠? when입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time이나 day나 year 이런 것들이 선행사가 된다. 그래서 우리도 앞에 day가 있으니까 왼 써준 거 아니야. 그치? 때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time, day, year 등 얘네들이 선행사가 된다. This is time. 시간이야. When? My favorite talk show is on. 내가 가장 좋아하는 토크쇼가 오늘 여기서 시작한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on air란 말 들어봤죠? on air는 방송 중이라는 뜻인 거 알지? 그치? 이제 시작할 시간이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 봐봐. 여기 when 아래 뭐라고 써놨어?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 관계 부사는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똑같다고요. 됐나요? 그래서 at이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 알아야 되는 거. 여기는 at 어디로도 갈 수 있다고? 맨 뒤로도 갈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따로 띄워와 줄게요. 됐나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세요. 됐니? 그거 꼬아놓고 그 다음 where 장소를 나타내는 겁니다.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place, town, house 등 하여튼 장소를 나타내는 거 나오면 where가 상행사가 됩니다. Jim은 잊어먹었어요. 장소를요. 무슨 장소요? 그가 그의 차를 주차했던. 나랑 똑같은 놈이네요. 한참 찾습니다. 알았죠. 특히 어디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내 차 어디 있는지 번호 누르면 나오잖아. 그치? 본 적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제일 많이 잊어먹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와가지고 여기 주차할 때 되게 빡시다는 거 알죠? 네. 그죠? 되게 빡시잖아. 내가 세웠어. 다음날 이제 일 다 하고 끝나고 퇴근하러 딱 나가잖아. 나가면 나 이러고 서 있어. 차 어디다 세워놨지? 맨날 이렇게 보면. 나는 맨 처음에 여기 왔었을 때 원장님이나 로이쌤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차 어디다 세워놨지? 이거 고민하는 거 뭐. 아이 진짜 나이도 많이 안 먹었으면서 왜 이렇게 침이 올라오고 해요? 막 그래서 내가 약 올렸거든? 한 달 지나고 나서 나도 그러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아 터가 이렇구나. 원래 이런 거구나. 아 나 오늘은 차 상가에다가 세워놨습니다. 어 기억납니다. 자 여기도요. 짐은 그가 그의 차를 주차하는 장소를 잊어먹었다고 했는데요. 여기요. 앞에 장소를 나타내는 선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어떻게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꼭 알아주세요. 그리고 이 있는 어떻게 할 수 있다면? 맨 뒤로. 그렇지. 맨 뒤로 보낼 수 있어요. 틀레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세요. 자 우리 때 봤고요. 장소 봤습니다. 이제 뭐를 찾느냐면 이유를 볼 겁니다. 이유요. 이유를 나타내는 reason. 얘들아 reason이라는 단어가 이유란 뜻이잖아. 그치? 이유, reason이 바로 선행사가 됩니다. 그리고 뭘 썼습니까? why요. lower prices, 낮은 가격은 이유입니다. I prefer online stores. 내가 온라인 상점을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온라인이 좀 더 싼 거 알지? 그치? 그래서 대부분의 스마트한 소비자들은 백화점 같은 데가 뭐 모델 이렇게 딱 보고 마음에 드는 거 찾으면 모델명을 기록을 하죠.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온라인으로 찾아가지고 인터넷 쇼핑을 하지. 그치? 근데 선생님 게을러서 그거 못합니다. 알았죠? 그냥 그 자리에서 사요. 그 수밖에 없어요. 왜요? 게을러세요. 나는 온라인으로 뭐 사는 게 싫더라고. 특히 옷 같은 경우에는 좀 싫어. 이게 왔다 갔다 한 것 때문에 왜냐면 딱 왔는데 내가 입어봤는데 괜찮고 나한테 사이즈가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안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 같은 사이즈라도 회사마다 조금씩 크기가 다르다는 거지, 아니야. 그래가지고 나는 맞게 딱 골랐는데 치수를 했는데 내가 입어보니까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그래서 다시 반품시키고 다시 오고 나 이런 게 너무 짜증나. 그래서 가급적 매장에 가가지고 입어보고 사요. 이제 입어보고. 근데 사실 옷 잘 안 사요. 우리 와이프가 사주는 거 입습니다. 불쌍하죠? 그지? 무섭다고 하고 있어, 씨발. 자, 근데 편하긴 해요. 그냥 사주는 거 입으니까. 그래서 내가 입고 있는 옷은 다 우리 와이프가 그냥 사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는 거지. 어쩐지 옷 그지가 찍더라. 이러는 거지? 아니, 잘 모르셨는데. 자, 사실요. 그래서 why, 이유입니다. 해석합시다. 더 낮은 가격, 싼 가격이 이유이다. 내가 온라인 상점을 선호하는 이유이다. 여기 봐. why는 뭘로 바꿔 쓸 수 있다고? 알아두시라고요. 여기 봐요. for요. 니네 전치사도 전치사마다 해석이 다 있다는 거 아니야. for는 우리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라고 해요. 알았죠? 그리고 참고로 니네는 앞으로 보게 될 텐데 for는 니네 전치사로만 알고 있지. 근데 이게 접속사로도 쓰일 때가 있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고. 알았죠? 어떻게 해요? 이런 형태로 나와요.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이럴 때 for는요. because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됐냐? for는 뭐라고?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 됐어? 참고로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 오브는 무슨 전치사라고 얘기하는 줄 아니? 오브는 동격의 전치사라고 얘기해. 뭐라고? 동격의 전치사라고. The idea. 생각. 무슨 생각? 혁준이를 죽여버리겠다는 그 생각은. 이 그 생각하고 혁준을 죽여버렸다가 같은 내용입니다. 이럴 때 오브 씁니다. 알았죠? 그래서 오브는 우리 뭐라고 한다고? 동격의 전치사라고 얘기해. 4는 뭐라고 한다고?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 됐어? 우리 잠깐 혁준이를 죽이면 안 되죠. 그지? 우리 학원의 마스코트, 혁준이. 그래서 우리 학원에 애들이 안 늘어. 자, 사랑해. 다음요. How 나왔습니다. How가 이제 중요한데요. How는 뭘 나타낸다고요? 방법을 나타낸다고요. 보기 들어봐. 관계부사는 총 몇 개 있다고? 몇 개 있다고? 네 개. 첫 번째 뭐예요? When. 때를 나타내는. 그 다음 뭐예요?
where 뭘 나타낸다고요? 장소. 장소를 나타내. 그다음 뭐요? why요. 그다음 뭐요? how요. 됐나요? 네 개 있으시면 안 돼요. 알았죠? 근데 중요한 건 머릿속에 꼭 이거 알아둬야 돼. 얘들아, 얘네들이 나왔을 때 뒤에는 완벽한 문장 나온다고, 불완전한 문장 나온다고. 완벽한 문장. 그거 잊어먹으면 안 돼. 알았지? 관계 부사는 뒤에 무조건 완벽한 문장이야. 그래서 how 갑시다. how은 방법을 나타내면 way가 상해서가 된다. way는 길이라는 뜻도 있지만 방법이라는 뜻도 있죠. way가 상해서가 된다. 근데 여기가 중요해. 여기 좀 체크. 검색하시고. 우리 아까 선행사들 봤었는데, 나 봐봐. 내 말 지금 이해해야 돼. The time when. 했냐? The place where. 했냐? The reason why. 같이 쓴다고요. 됐나요? 물론 두 개 하나 빼기도 해요. 너 뭐 또 핸드폰? 야, 씨. 버릴 거면 놔줘. 나 핸드폰 되게 좋아해. 가서 털어보라. 버릴 거면 놔줘. 알았지. 근데 이 관계부사 네 가지 종류에서 누구만? How만. 더 way, how를 쓰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더 way하고 how 중에 두 개 중에 하나만 써줘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거 꼭 알아둬야 돼. 자, 이봐. The way와 관계부사 how는 절대 함께 쓰면 무조건 틀린 문장입니다. 갑시다. This is a how. 이렇게 돼 있는데 how 자리에 뭐 써도 된다고? The way 써도 된다고. 근데 얘네 두 개를 동시에 쓰면 잣된다고요. 됐나요? 두 개 중에 하나만 쓰는 겁니다. 이것이 방법입니다. 내가 문제를 푼 방법입니다. 해석은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똑같습니다. 됐냐? 그래서 해봐. The way, how는 절대로 안 됩니다. 됐냐? 선생님, 근데 저 두 개가 안 된다는 거 아는데 how 자리에 뭐가 쓰고 싶어요? 뭘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이건 됩니다. how 자리에 대신 써도 괜찮습니다. 이건 괜찮습니다. 알았죠? How 대신에 대승 가능하다는 거 알았어요. 그럼 여기서 니네들이 나한테 딱 물어봐야 돼. 선생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관계 대명사로 봤는데요. 네. 얘는 관계 부사로도 쓰이나요? 네. 대승이요. 오지랖이 제일 넓은 새끼 중에 하나입니다. 문법 중에요. 알았죠? 니네 대승 맨 처음에 뭘로 배운 줄 아냐? 지시 대명사? 지시 형용사로 배웠습니다. 그것이란 뜻도 있고요. 겉 빼버리고 그라는 뜻도 있습니다. That people 하면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가잖아. 그지? 그, 저. 지시 대명사, 지시 형용사, 관계 대명사, 접속사, 본격에 대, 강조에 대, 이 시댕이 관계 부사까지 떴습니다. 알았죠? 낄 때 안 낄 때 다 낍니다. 아니야. 오지랖이 제일 넓은 새끼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오지랖이 넓은 놈이 누구냐면 입도 있습니다. 입. 입. 얘도 지시 대명사, 그지? 가주어 입, 가목적어 입, 비인칭 주어 입, 졸라 많아요. 알았죠? 하여튼 대시 1등, 그 다음에 22등입니다. 관계 부사 네 종류 봤습니다. 다시요, 고개 들어보세요. 나만 봐요. 관계 부사 특징 타라야지. 나만 봐. 관계 부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엄마 나 부모랑 소통이 있어 진짜. 이거 부모는 어떻게 할 거야? 관계 부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뭐와 뭐의 역할을 한다? 접속사와 날라간 부사의 역할을 한다. 부사나 부사 부. 했냐? 날라간 새끼. 머릿속에 그거 잊어먹으면 안 돼. 그러면 지난 시간으로 갑시다. 관계 대명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한다. 내가 관계란 말 들으면 무조건 뭐 생각하라고 그랬어? 접속사 생각하라고 그랬어. 이해됐어? 자, 관계 부사는 총 몇 종류가 있다? 네 4가지가 있다. 알았지?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뭐 봤다? When, 때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뭐예요? 네. 장소를 나타내는 Where, 이유를 나타내는 뭐? Why, 그 다음 뭐? 방법을 나타내는 How요. 됐나요? 우리나라 사람이 한강에서 외국인을 만났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What's your name? 물어봤어요. 한국 사람이 My name is 뭐라고 딱 얘기를 해줬어. 그랬더니 외국 사람이 What? What's your name? 목소리 깔면서 다시 한번 물어봤어. 그랬더니 My name is 딱 뭐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총을 빼더니 그 사람 이마에다 쏴버렸어. 문제.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 이름은? 박규. That's your name. My name is 박규. 미안합니다. 씨발 재미도 없고 감해. 하하 재밌다. 나가 이 새끼야. 자 관계부사 4개 봤습니다. 알았죠? 잊지 마세요. 장소를 나타내는 where, 때를 나타내는 when, 이유를 나타내는 why, 방법을 나타내는 how, 네 가지 봤습니다. 얘네 네 개 봤고요. 그 다음 관계 부사는 뭘로 바꿔 쓸 수 있다? 관계 여러분 띠 무슨 띠입니까? 개요. 다음부터 띠가 무슨 띠냐 물어보면 닭띠라고 얘기해 주세요. 와 나이씨 아니면 부모 띠도 괜찮네요. 확실히 관계 부사는 뭘로 바꿔 쓸 수 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이제 좀 봐.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 알았지? 됐어? 나와.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뭘로 바꿔 쓸 수 있다? 네? 관계 부사. 아니 못 들었어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뭘로 바꿔 쓸 수 있다? 관계 부사로 바꿔 쓸 수 있다. 뒤에는 완벽한 문장 온다, 불완전한 문장 온다? 완전. 완벽한 문장 온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에서 전치사는 관계 대명사 앞에 있을 수도 있지만 어디로 갈 수도 있다? 뒤에. 됐냐? 이정수아, 알았지? 오늘 한 거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니네들 관계사 앞으로 계속 볼 거라고. 알았냐? 중요한 파트. 자, 아래 체크업 1, 2, 3 프로그램 시작. 아 여기 잠깐만요 옆에 플러스 한번 봅시다. 플러스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네요. 선행사나 관계부사의 생략. 선행사가 일반적인 장소, 일반적인 시간, 일반적인 이유, 플레이스나 타임이나 리즌일 때 선행사나 관계부사가 생략될 수 있다. 두 개 중에 하나 빼줘도 됩니다. 알았지? 왜? 웨어라는 것 자체로도 장소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됐나요? 그래서 생략 가능하고요. 웨어 대신에 더 플레이스, 선행사만 써도 됩니다. 관계부사 생략될 수 있어요. 했나요? 좀 자유롭다라는 말 해주세요. 관계 대명사는 함부로 생각 못 하거든요. 근데 관계 대명사는 함부로 생각할 수 있다는 말 해주시고 1, 2, 3번 풀어봅니다. 풀어보세요. 심어게임 뭐냐? 네. 어제 무슨 말에 있는 거지? 이승민. 어제 집에 갔더니 우리 아이프가 승민이 가면 쓰겠어. 완전 광팬이야. 졸라 좋아. 요한이 학폭. 학폭 걸렸지. 네.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싱어게인을 나도 거의 처음부터 봤거든요. 나는 사실 노래 실력적인 측면에서는 그 헤비메탈 했다는 사람 있잖아. 어제 1등했다며 그 사람이. 머리 긴 사람. 헤비메탈. 그 사람 잘 알아. 그 사람 원래 헤비메탈 한 사람이야. 헤비메탈 뭔 줄 아냐? 그 완전 락 같은 거. 락에서 더 지나치는 겁니다. 네, 아 그 손아람. 손아람 이제 그 남자. 40번. 어 선생님 고등학교 때 있었습니다. 우와. 진짜요? 어 밴드 싱어 있었어요. 관계 한 명도 없죠. 세 명 있었습니다. 아, 대박 엄마. 아 선생님이 잠깐 했었어요. 선생님 노래 못할 것 같죠? 네. 나가 이 새끼들. 내가 너희들 이따 이거 가르쳤냐? 혹시. 야 1, 2, 3번 풀었냐? 네. I remember the day. 나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When 쓸래? Where 쓸래? Why 쓸래? 그랬어요. 앞에 있는 문장에서 선행사가 뭔 거 같나요? The day. The day는 장소입니까? 시간입니까? 이유입니까? 방법입니까? 시간. 그래서 뭐가 답이라고요? Day. Day 답이네요. 네, 오면 뒤에 문장을 봐야 됩니다. 관계 부사는 내가 뒤에 무슨 문장 온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봐봐요. I가 주어입니다. First 괄호 살짝 묶어서 얘기해 부사니까. Flew는 무슨 단어의 과거형이죠? Fly의 과거형이죠. 동사. In a plane. 전병. 나 봐봐. 오늘 배운 건 다 중요한데 첨가로 하나만. Fly라는 단어 있죠. 자동사라는 거 꼭 써보세요. 고3 모의고사 기출 어법에 나왔거든요. 알았죠? 얘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라는 건 뭔데요? 뒤에 목적어를 안 붙인. 안 붙인.
박씨. 뒤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입니다. 알았죠? 뒤에 목적어 쓰면 큰일 납니다. 되니? 그 다음 내가 하고 싶은 말. 자동사라고 얘기하면 선생님이 무조건 뭐 생각하라고 그랬지? 수동태로 바꿔 쓸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요. 자동사는 수동태 안 돼요. 알았죠? 그거 알았어요. 내가 비행기에서 처음으로 날았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비행기 탔던 그날이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비행기 처음 탄 날? 안 타서 몰라요. 비행기 안 타봤어? 타봤어. 괜찮아. 곧 타게 될 거야. 수학여행 아마 갈 건데. 못 갈 텐데. 고등학교 때 갈 거야. 고1 때 많이 갑니다. 제주도로. 내년 때까지 코로나 안 된다고 어떡해. 아니요. 코로나 끝날 거예요. 코로나한테 연락 왔어요. 본인은 간대요. 다음 이거. 이분이 This is the house. 얘들아, 하우스래. 네. 답은 뭐야? 네. Where? I survive. I live. 내가 살곤 했던 바로 이곳이 그 집입니다.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부사 외웁니다. 3번 갑시다. That is the reason. Reason 보이네. 뭐가 답이라고 해요? Why? Why? 드니, 됐어?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요. 숙제 내줍니다. 우리 선발이 껴 있으니까 숙제 좀 많이 합시다. 네. 솔직히 월요일 날 다 하지 않냐? 나 오늘 아직 일요일에 관하고 월요일에 다 전날 다. 전날에 하면 안 되는 기억이 안 나. 단어 외우고 계세요? 끊어요? 어? 아니요 끊지 마세요. 네. 선생님 왜냐면 숙제는 뭐야? 121페이지 문제 풀고 동문서 해오시고 그 다음 스텝 1, 2, 3 해석해 오세요. 숙제가 플러스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 다음 너 혹시 책 만들어 오셨을 때 워크북도 받았니? 아 그래? 워크북? 너 그거 꺼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네. 잠깐만. 워크북은 95? 96? 나 여기 한 2개 가야 돼. 문제 풀고 이름 문제 아니야 너가 안 오네. 그다음 95, 96 페이지는 해석돼 오세요. 했나요? 수혜 얘기 들었어요? 본책 121 페이지 야 숙제 추가됐어. 잘 알아둬야 돼. 121 페이지 문제 풀고 구문분석하고 스텝 1, 2, 3는 해석해 오세요. 그다음 워크북이요. 95, 96, 97 문제 풀고 구문분석해 오시고 95 페이지, 96 페이지는 해석해 오세요. 아, 그렇죠. 꺼주셔도 됩니다. 단어 배웠는.